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뭐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에도 또 누가복음 20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와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탕 발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높이고 있죠. 당신은 참됩니다. 당신은 참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에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를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고 그가 정말 뭐든지 잘하고 있다라고 지켜 세우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와, 정말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네요. 당신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네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때 여러분, 그것에 코딱 속아가지고 다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 있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위로를 하러 와서, 막, 위로하는 말, 너무너무 사탕발림, 정말 너무 기쁜 말을 너무 해놓으니까 신이 나서 성전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정도는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이렇게 죽음에서 살리니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칭송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칭송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 참 정말 축복이다. 그러고 막 하니까 신이 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창고문을 열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 와서 칭송하고, 당신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 당신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신다. 왜? 예수님은 세리이나 바리새인이나 상관없이 또 창녀나 일반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도를 인크루스라 그래가지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을 칭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 하죠. 그런데 왜 너희는 믿지 않아? 왜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책잡으려고. 다른 군대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는 그들이 총독에게 빌미를
내어놓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계략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총독 집권자는 이스라엘 땅이 자기네들에게 식민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세금으로 엄청나게 착취를 해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신은 진리를 잘 가르치는데 이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살펴봐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똑같이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할 때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 당신은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 King James Version에서는 The way of God이라고 말했어요. The way of God in truth.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당신이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 in truth,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 바른 진리의 의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당신이 지금 잘 그 도를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이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성경에 요한복음 우리 잘 아시는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네, Way of God은 이스라엘에겐 율법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정해서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아니하면 불의하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의고 어느 것이 불의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제시한 게 하나님의 도예요. 근데 여기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얘기,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길이야 라고 말하면 이게 진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를 우린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인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잘 어울려서 어떤 맛을 내는 것처럼 말씀도 연결이 되어지면서 어떤 맛을 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그 진리가 충만한데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면 이 말씀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하신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된게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어떻게 나오나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거룩해졌죠? 예수님 원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원래 죄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 없는 분이심을 증거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데 그 의가 되시면서 그걸 제시할 때 율법이 이렇게 하면 의고 이렇게 하면 불의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의야. 이게 의야. 이걸 말해준 거예요. 자, 이게 의야. 내가 의야. 그렇다면 뭐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의로워지는 길이야. 이 말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고 그들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진리라고 표현한 건 어떤 진리를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진리.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거룩하게 된 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진리예요. 아멘.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 십자가의 도가 진리. 이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리요, 거룩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진리. 그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 말씀이 진리죠. 아멘. 이 말씀이 또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거룩해지고 나는 죄 없어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나타냈고 그것이 진리가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는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도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뭐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뭔가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는 어디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진리 안에 사는 거죠. 의 안에 사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길이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를 거룩하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할수 있는 길, 진리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해요?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내가 거듭났을 때 나는 뭐예요? 거룩해질 거야. 이게 진리예요. 아멘. 내죄 사함 받고 나 거룩해졌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사망에 놓여있던 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 도의 길을 갈때 나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거하고 생명을 얻는 그 길,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요 생명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도가 나에게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도를 당신이 진리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그걸 믿었어요?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야? 의식이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한 거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겠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뭐죠?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이 진리뿐이고, 생명을 얻으니,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죠. 죄가 나타나요? 아니죠. 영이 나타나요? 진리가 나타나요? 그럼 불의가 나타나요? 아니죠. 그리고 생명이 나타나요? 그럼 죽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야?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야. 진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죠. 죽지 않죠.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뭐 어디에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 영원히 산다. 죄는 끝났다. 마귀는 나한테 덤벼들 수 없다. 나에겐 오직 승리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하는 자들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에게 준단 하나의 생명의 길은 예수님, 그쵸?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도가 그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래요. 자,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깨트시고, 진멸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다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능력인 거예요. 자,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거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그 능력을 가진 자죠. 그러면 요한에서 사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니까 나도 이기는 거죠. 아멘.
귀신아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 이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어떻게 이기냐.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열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연합하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진리 안에서 살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죄를 능히 이기게 되고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믿는 자는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아, 나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서요. 죽으려면. 아니 주님이 세상 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누리라고 다 주신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누리는 거지. 이거를 쫓아가서 거기에 엎어져서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또 부귀 영화를 따라가고 세상에 타락된 거를 따라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분별이 되죠. 진리 안에 있는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해야 할 행동, 진리 안에서 알게 됩니다. 이 진리의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죠. 진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럼 누가 찬송받아요? 하나님이 찬송받죠. 그러니까 내가 곡조 있는 곡조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거 곡조 고백하는 분들이 그걸 느껴서 곡을 썼으니까 너무나 그게 가사도 좋고 너무나 좋지만 진실로 내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고백할 때는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에 그냥 나타나죠.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그냥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그 영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요. 그 능력이 그냥 나타나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찬송받죠.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는데 그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건 바로 기업.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건데 무슨 기업? 12절에 보니 찬송의 기업.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럼 누가 나타나면 찬송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면, 진리가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내 삶이 그냥 찬송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뭐로 드려진 삶이 되는 거야? 산 제물로 드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그냥 내 삶에 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 그분을 높이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예배죠? 그분을 만나는 거, 예배죠? 내 삶에 진리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타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찬송 받으시죠? 내가 입을 안 벌려도 내가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연히 입이 나오죠? 말이 나와요. 찬송해요. 곡조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분을 찬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내가 가르치는 자라면 하나님의 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 나타낼 수 없죠? 진리 나타낼 수 없죠? 그 도 가르칠 수 없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도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나타내지는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죽으라고만 했지. 이게 지금 교회 실태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 들으니, 야, 이게 그냥 복이 어떻게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죽으려니까 할 수 없이, 안 죽어지는 거 죽으라고 애쓰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죄 짓지 말라니까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죄를 안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그냥 자연이 되는 거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방법을 따라가면 자연히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나타내는 자로서, 찬송하는 자로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영광 받는데 나한테 뭘 못해 주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넘치게 주시겠죠. 명품 안 구해도 명품 그냥 갖다 줘요. 이쁜 짓 하면 누가? 누군가가. 아니, 돈이 굴러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해서 늘 있는 거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 돈인 사람들 천불 쓰는 거, 만불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여러분이 돈에 추월하면 돈이 따라와요. 그럼 돈이 그냥 고여요. 근데 이거 있으나 없으나 난 별로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거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건 지금 뭔가 잘못 깨닫고 잘못 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믿고 주님이 제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도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거 내가 다 줄게. 그 너희들이 그거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내가 다 주도록 이미 다 준비해놨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안 주겠어요? 나에게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송. 그럼 그 찬송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곡조 있는 거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삶만 살면 나머지는 그냥 찬송받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님의 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땅에 있는 내가 땅에 산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예요. 그걸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새로운 산길. 왜 새롭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은 옛 거거든. 옛길이거든. 그때는 온전한 길이 보이지 않았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쫙 찢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만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가서 면전에 하나님 얼굴을 뵐수 있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 자리에 갈수 있는 그 길이 하나예요. 십자가,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리고 그것만 한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뭘 쓰였어요? 찢어놨다 그래놓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우리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전히 도장을 찍었어요. 맺은 언약이 되신 거예요. 이걸 인쳤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도장 쳤다라고도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도장이 쳐졌습니까? 생각과 마음에? 생각에 뭐가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내죄 사함 받았다. 마음에도 내죄 사함 받았다. 너는 내 거야.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죄가 내 생각을 다스리면 안 되고, 죄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이마에, 내 생각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심령에 도장을 찍어서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어. 이말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네. 죄를 졌으면 어떡할래? 또 죄를 지는데 어떡할 거야? 안 지면 괜찮아. 회개할 거 없어요. 다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여기에 제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생각해.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지 않죠. 생명으로 인도받지 않죠.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생각으로 죄안 져요. 마음으로 죄안 져요. 근데 마귀는 아주 생각으로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와요. 기도 중에도 치고 들어와요. 예배 중에도 치고 들어와요. 아주 순간순간 치고 들어와요. 이게 파수꾼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걔가 들어온지도 몰라고. 왜냐하면 내 습성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살았으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건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의 말씀은 이게 딱딱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왜곡되게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요? 죽어야 된다는데, 버려야 된다는데, 마귀가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근데 오늘 말씀드린 감 어때요?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복받는 길인데, 이 길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거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네 머리에 두고, 생각에 두고, 내 마음, 내 법을 네 마음에 둬서, 그럼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내게 넘쳐나고, 성령이 내게 넘쳐나고, 심령에 생명이 넘쳐나고, 성령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간다면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안 되죠. 내가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생명이 날 지배하니까, 하늘의 생명이 날 지배하니까 사망은 근처에 오지도 못해. 진리가 나를 지배하니까 불의한 건 근처에 오지도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발 앞에 이미 무릎 꿇은 마귀는 내 안에 꼼짝도 못해. 누구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만 나타난 예수님 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그 밑에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분명히 씻음을 받았으니예요. 계속 받아야 된다요. 받았으니예요.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그 피뿌림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피를 뿌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피뿌림을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가 같이 죽으면 피뿌림 이미 받은 거예요. 피뿌림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피뿌림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 뭐만 있어요? 죄는 없고 육의 사람 없고 피만 있죠.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예배하러 들어갈 때 영과 피로 예배드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찾으신 예배를 내가 그냥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에 무슨 냄새가 나야 돼? 피의 냄새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 자, 스스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나타나면 우리도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만 거하면 나머진 다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요. 육의 사람 죽으면 돼요. 죄의 사람 죽으면 돼. 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왜 종노릇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인데 그 길을 왜 가냐 이거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게 하나님의 부요가 다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왜 죽는 길을 택해서 가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나는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의 것을 갖고 와서 우리가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예수님한테 이 말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네트로 내놔요? 그로스로 내놔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이거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기업으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삶이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앞에 찬송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안에서 폭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뭘로? 그냥 신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막 지식으로 갈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14절 15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갖고 와봐. 여기 있는 이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글이 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이 말이 너무나 뻥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도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이들이 질문한 거와 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죠. 나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인가? 이 질문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가이사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대통령한테 다스림을 받고, 정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걸 가져와서 이것을 나타낸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준 말씀이 우리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이 나오죠. 가이사에게 그들이 통치를 받도록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통치 받도록 권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권세자가 찌질이든 독재자든 아주 망나니든 하나님 지원자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채웠느냐? 왜 독재자 밑에 우리가 있게 해서 독재의 그 밑에서 살게 했고, 왜 개망나니 밑에 살게 해서 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저 또라이였냐? 뭐 이렇게 말하도록 제대로 정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우리 이러한 삶을 왜 내가 살게 되었느냐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자기가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를 깨닫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2절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자기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려요. 사람의 나라 한국뿐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또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누구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의 사람이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스리신 그분이 왜그 일을 허락했느냐?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하나님 왜 이걸 허락했느냐? 왜 환란이 더 다가오고 전쟁이 올 거라고 그러고 왜 기근이 올 거라고 그러고 경제가 파탄이 날 거라는 이 소문이 들리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가 교회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나라 세우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법을 다 줬어요. 법 줬어요 이미. 그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복을 누리시는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 말고 우리도 저 이방인들에게 있는 저왕 우리에게다 주소서. 그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가리켜라. 그래서 왕의 제도 우리 한번 볼까요? 왕의 제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가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8장.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거를 분별하려면 정확하게 가이사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왕이죠. 그러면 이 왕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9절에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그래서 이 왕의 제도가 11절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일단은 11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구했더니 왕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를 누구를 위해서 정치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백성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짓들을 하죠. 다 뭐예요? 왕의 제도, 세상의 왕의 제도는 지금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지금 하나로 통합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때가 다시를 보겠다는 거죠. 헬레 시대 때의 그 영광, 바벨론의 그 영광, 로마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고 통치하는 왕이 되고자 그 왕의 제도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노예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그의 영광, 그의 생명,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의 지혜,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또한 거기에 더 하나님의 거룩, 그 생명, 그 진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데 아니 아니 나 우리 하나님 싫어. 가이사의 것, 다른 것과 똑같은 게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 왕,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10의 1을 드리라고 그들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건 11조예요. 그쵸? 우리 말라기 가보세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 읽겠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것 도둑질했기 때문에. 자, 십일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분 십일조 돈을 얼만큼 그로스로 갖다 내느냐 넷으로 갖다 내느냐 그걸 주님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가 의미하고 있는 건 거룩이에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전 자손의 10의 1이 장자로서 그 장자 대신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했고 레위인이 또 10의 1을 아론의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건 전부 이 시스템은 뭐냐? 거룩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시스템이 10의 1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주기 위해서 10의 1로 드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걸로 10의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봉헌물 제물이에요. 가져가서 무슨 때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뭐 언제는 비둘기, 어떤 때는 소, 어떤 때는 양, 어떤 때는 염소, 뭐 많은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 거는 봉헌물인데 이 봉헌물이 무슨 번제, 요제, 거제, 뭐 감사제, 뭐 화목제 뭐 많지만 이 모든 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화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거제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요제로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감사 예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다 끝내버리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냐?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에게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왜? 그분의 피가 영원한 생명의 피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단 하나. 생명을 얻는 길이 될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10의 1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헌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10의 1이고,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고, 단 하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삶의 이유가 이 생명을 얻는 게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아멘. 없는 거예요. 산제물로 그분 앞에 드려지는 건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찬송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사를 드려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그냥 예배 삶이어야 되는 거고, 나의 삶은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고, 나의 삶은 당연히 거룩한 정결함을 얻은 삶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이걸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을 거뒀기 때문에 그분의 복을 받아서 그분의 건강을 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감사한 사건을 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풍요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그분이 나한테 주셔 그분이 나의 첫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0의 1을 레위기 들고 레위가 10의 1을 아론의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거룩한 삶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고, 이것이 곧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면 그분이 다 책임져요.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걸 위해서. 부모가 날 낳은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게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어놓은 이유가 찬송할 자로 지은 거예요. 예배자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은 거예요. 그럼 그거 하도록 하나님 안 도우실까요?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안 믿어.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의의 길을 안 가. 하나님의 도의 길을 안 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일조 봉헌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럼 십일조 봉헌물이 뭐겠어요? 나잖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십일조 봉헌물이잖아요.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봉헌물이에요. 물질의 10의 1을 드리는 건그 모든 그분이 내게서 나타난 거를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10의 1을 넷으로 드렸느냐, 그릇으로 드렸느냐, 그거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왜? 나한테 10의 1을 온 천지가 넘쳐나게끔 줄 수도 있는 분이고, 푼도 10의 1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도, 복을 걷어가시는 분도, 아까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염두 두고 그 앞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내 직장의 상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내 나라의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 권세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 나라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죠.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왕권. 왕.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온전히 그분 앞에 정말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삶의 의미를 거기다 주시면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살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왕 노릇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하고 살아요.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니까? 특별한 소유가 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된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3분의 1의 남은 자를 말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 사람이야? 특별한 소유예요.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데, 그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생명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맞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맞죠? 이런 사람이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계시록 5장에 어떻게 말하나 9절과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가이사의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본이 나중에 후회가, 애통과 후회와 부르짖음밖에는 남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외면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가 이 땅에서는 비참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가치 없는 멸망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드려진 산재물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새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한국말 번역이 되지만 킹 제임스 버전 원어를 번역이 킹스 and the priest. 왕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왕들은 뭐야? 통치하고 다스린 자.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줬던 축복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병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주어진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 바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4만 4천이네요. 두 군데를 보겠는데 7장 14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에 함께 14만 4천인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3절로부터 5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고 싶으세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장막에 관한 하나님의 것 삼길 원하세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그쵸? 가이사가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그가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이 거룩함, 이 놀라운 축복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선 내가 혹 정말 비천하게 취급받고 가치 없는 것 같고 또는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삽니다. 그것도 다 아니에요. 순교자는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놓은 자들 있죠. 순교자를 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는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2000년으로 바뀌면서 그때 Y2K라고 표현하죠. 2000년을 뭔가가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정말 우왕좌왕 많이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되나, 내 믿음은 얼마나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꿈에 누군가가 칼끝이, 그러니까 꿈에서도 칼끝을 느끼는 그 차가운 칼 해죽한 칼끝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탁 대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감사했던 게 내가 부인을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내가요 옮겨져 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죽은 문턱에서 주님이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옮기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두 번째 거가 뭐냐면 양식이에요. 만약에 환란이 와서 양식 없을 때 어떻게 하나? 주님이 딱 뭘 그렇게 하시냐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통과할 때 양식을 걱정했더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그때 막 사람들 막 물침대한다, 뭐 깡통 뭐 사놓는다, 뭐 난리 칠 때서 딱 접었어요. 아, 그냥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 살겠구나. 살든 죽든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두려움이 없이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벌써 24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또 무슨 말 나와요? 2025년이 아주 특별한 해다. 이제 환란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끝이 올 수도 있다고까지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내일을 모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2024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을 준비해야 하는 해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딱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르십니다. 누구에게 속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죠? 아, 나의 삶은 진리 안에서 그 생명을, 그 영광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끝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다른 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주와 나의 단한번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산다면, 육적인 생각과 마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 말씀에 잡힌 자가 되어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시겠죠. 전신갑주 있겠죠? 그럼 뭐만 나타나겠어요? 피 냄새가 안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그 피에서 오는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내가 회개를 해도 기도 가운데 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는 답은 심플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자로 주님은 나타내길 원하세요. 저에게는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러면서 저를 콜링을 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내가 너무 기다렸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어. 나의 생명을 나타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기다림은 뭐, 보따리 보따리 나한테 줄걸 싸놓으시고 기다린 거거든. 빼앗으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예수님만 내가 믿고 살리라. 예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정말 테스트가 오죠. 그 테스트 통과하면 그 다음에 그냥 굴러와요. 그냥 굴러와요. 진짜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 다음 그냥 굴러와요. 모든 문제 풀립니다. 예수님 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